이제 스트레칭 해볼게요. 네. 먼저 오른손으로 머리 이렇게 감싸서 왼쪽 귀에 갖다 대볼게요. 그 상태에서 지금 왼쪽 어깨는 살짝 내려볼게요. 왼쪽 어깨 살짝 내려서 오른쪽으로 목을 가지고 스트레칭 해볼게요. 선생님 목이 오른쪽으로 안 내려가요 지금. 아예 안 돼요? 네. 이게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으셔서 그런 거니까 그냥 최대한 가능한 범위까지만 해볼게요. 네. 자, 호흡 내쉬면서 내려가 볼게요. 다시 호흡 크게 마시고 가능한 범위까지 스트레칭을 해볼게요. 어깨는 계속 끌어내려주세요. 어깨는 계속 끌어내려주세요. 자, 호흡 한 번 더 마시고 네, 천천히 제자리로 올 거예요. 네, 다시 반대편 한번 해볼게요. 왼손으로 머리 감싸서 왼쪽으로 머리를 내려볼게요. 자, 오른쪽 어깨는 끌어내리고 호흡 내쉬는 호흡에 어깨 더 끌어내릴게요.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네, 이제 제자리로 내려오실게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오른쪽 손은 왼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스트레칭 한번 해볼게요. 시선은 오른쪽으로 바라봐 주시고 네, 가능한 범위까지 해주세요. 자,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더 팔을 가지고 올 거예요. 네.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네, 반대편도 똑같이 해볼게요. 이번은 왼손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시선은 반대편, 네. 호흡 마시고 어깨 상승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호흡 네, 천천히 풀어볼게요. 어깨 한번 으쓱으쓱 돌려주시고 네, 목 괜찮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조금 더 긴장을 풀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오늘 목이 조금 안 좋으시다 하니까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운동도 하면 할수록 궁금한 게 늘어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피부가 묻고 피부가 답한다. 오늘은 어떤 질문을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그 요즘에 그 미라클 모닝이라 그래서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자기 개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일찍 일어날 자신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한 네. 30분 정도라도 좀 일찍 일어나서 또 운동을 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아침에 그 은근히 30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죠. 만약에 쌤은 30분 네.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잠을 더 어느 저랑 쪽을 저랑 약간 비슷한 사이인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좀 잠을 못 자면 되게 예민해지고 좀 그거가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저는 잠을 못 잔 날과 잘 잔 날이 차이가 맞아요. 커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잠을 일단 자야 해요. 일단 결론은 잠을 먼저 자야 되고 네. 이제 충분하게 수면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졌을 때 네. 그때 운동을 합니다, 저는. 역시. 네. 가장 마음에 드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근데 이게 보통의 이제 회사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일을 오전부터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이제 퇴근을 하고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진짜 부지런한 분들은 오전에 운동을 하시고 나서 일을 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일을 보통 한 뭐 9시에서 10시부터 하신다고 하면 거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오시는데, 근데 저는 되게 그게 부럽기도 하고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몸 상태가 괜찮으시면은 저는 그런 방법이 되게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수면을 많이 줄여가면서 이렇게 밤 막 새벽에 주무시고 막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수면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먼저 가서 또 일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컨디션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건강은 충분한 수면과 그리고 좀 적절한 운동이 이제 좀 병행이 되어야지 건강을 좀 지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수면이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잠은 자는 걸로. 네. 네. 잠은 자되, 근데 너무 이제 막 늦게 자고 늦게 이렇게 하는 게 그쵸, 아니라 그쵸, 그쵸. 그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간다거나 이렇게 네. 좀 충분하게 수면도 적절하게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굳이 피곤한 상태에서 일어나서는 운동을 그쵸. 할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충분히 수면을 취한 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쵸, 운동을 그쵸. 하는 게 가장 좋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루에 막 10시간 이상 주무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지? 저는 10시간 정도 자야 했는데. 아, 그래요? 매일매일 10시간이요? 많이 줄은 거예요, 이게. 아, 그래요? 네, 예전에 한 기본 한 12시간 정도 자고, 네, 일어나서 이제 생활을 네.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볼까.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자면 된다 하더라고요. 아, 8시간이요? 저는 한 30분 일찍 일어나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30분 일찍 일어나도 그래도 한 네. 뭐 9시간 이상 잘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럼 저는 앞으로 30분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좋겠네요. 네.